자, 하이, 생물인 정부로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저번에 생이새우를 자연에서 잡아와서 여기다 세팅을 한 지 무려 3일이 지났습니다. 4일인가? 자,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넣은 지 3,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자,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. 짜잔!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진이랑 지금 여기 안에 수조 상황이랑 이게 비교해보면요, 진짜 실 이끼들도 많이 없어지고 벽면에 붙어있던 이끼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실제로 보고 느낀 건데,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직 남아있습니다.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제가 샵을 둘러보다 보면 이쪽 벽면으로도 보고 이쪽 방향으로도 보고 할 때마다 진짜 온 사방이 다 이끼였는데, 지금 이렇게 보면은 투명해요. 보이시죠? 그냥 투명합니다. 자, 그런데 더 웃긴 게 이 생이새우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이끼들이랑 수초들을 이제 먹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생이새우들이 초록색깔로 변했어요. 자, 우선은 이 친구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죠? 진짜 헐크처럼 초록색깔로 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친구도 좀 많이 초록색깔로 변한 모습이고, 우와, 배에 아직도 알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조금만 있으면 폭번? 와, 이렇게 이끼가 계속 붙어 있는 거를 계속 먹어요. 진짜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. 자, 여러분들, 짜잔, 바로 헐크가 된 새우를 보고 계십니다. 자, 색깔이 엄청 초록 색깔로 변했어요. 처음에는 다 투명한 색깔들이고 그래도 좀 검은 친구들, 제가 타이거라고 했던 그 검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초록 색깔로 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이끼를 많이 먹은 거겠죠? 와, 생이새우를 진짜 잘 잡아온 것 같아요. 관상용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, 이게 유영을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실이끼들이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진짜 엄청 많이 없어졌다라는 점이에요. 진짜 열심히 먹는다. 제가 예전에는 많이 잡아먹고 그랬었는데. 와, 아까 그 친구 같은데, 포란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데, 와우, 얼마나 먹었길래 몸 전체가 알까지 초록 색깔이 됐네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기 실이끼가 굉장히 많은데요, 여기 들춰보면은 이 알이 엄청 많아요. 짜란. 아, 엄청 많진 않네요. 하지만 여기 알이 숨어있다라는 거. 그니까 그때 제가 한 3-40마리 정도 잡아온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한 두세 마리가 용궁에 갔고 나머지들은 다 적응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, 이 모습을 실이끼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생이새우들이 살려줬네요. 어항이 결론적으로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 있는 구피나 다른 열대어들 기를 때 만약에 수초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생이새우는 쪽대질로 가까운 하천에서도 손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이새우로 수조 살리기 하시면 왠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지금은 3-4일 차지만 나중에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정도 더 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영상 한 번 더 찍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